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 아베노믹스를 맹비난하는 컬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년에서 30년 후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에 치명상을 준 인물로 악명을 떨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아베 정권 7년 동안 국력을 망쳐놨다. 언론은 언제까지 아베에 가담할 것인가? 아베노믹스는 실패 정책의 집대성이다. 산업의 쇠퇴, 무역 적자, 임금 감소, 가계 소비 감소, 지역 쇠퇴,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 궁지, 일본 중앙은행 마비 등. 현실은 이렇듯 참담한데 TV에선 언제나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고 나온다. 경제만 후진국인가? 증오 국가이기도 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을 일으킨 주인공은 부자의 나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일본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치 씨입니다. 그는 한때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잘 살았다가 경제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가난한 나라였다가 반짝 경제 호황기를 겪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기술 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계속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며 원래의 가난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이치 씨는 일본이 급속히 빈곤해졌다면서 각종 경제 지표를 제시했는데요. 현재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로 50년 내내 하위였다고 말합니다. 수출 대국이라는 표현도 과대 포장된 것으로 2017년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3.8%에 그쳤으나 1위 중국은 10.6%, 2위 미국은 10.2%, 3위 독일은 7.7%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 또한 43개국 중 40위,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0개국 중 41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도 37개국 중 32위, 실업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도 34개국 중 31위라는 것이죠. 독일은 일본보다 GDP가 작지만 수출 절대량은 일본의 2배 이상으로 독일은 지난 40년간 세계시장에서 수출 점유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온 반면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야 게이치 씨는 일본 기업의 최대 장점은 발빠른 흉내와 저렴한 제품 생산으로 혁신적인 제품 발명 능력은 없지만 계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경제산업성이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정신에 입각한 산업대책의 문제점으로 더욱 쇠퇴의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노동자 시급은 20년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이 25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은 87%, 미국은 76%, 프랑스는 66%, 독일은 55%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9%라는 것입니다. 게이치 씨는 손중희 씨가 지적했듯이 일본인들은 스스로 기술력을 과신해서 과거 일본은 기술 대국이라는 착각을 유지하려는 성향에 빠져 있다면서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쇠퇴 산업에 집착하게 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철한 비판의 글이 일본 내 네티즌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출 규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언제까지 67%의 지지율을 유지할지 그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밀서 똘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